사건 의뢰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것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가 된장이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뭐 그 다음에 영양은 뭐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가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미제 사건입니다. 네, 교수님. 한 2, 3주? 2, 3주 동안에 뭐 사이비 종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방법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마지막 정리를 했고요. 네. 다시 이제 중요 사건 내지는 미제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염교수하고 미제 사건 다루는데 아마 이건 뭐 우리 염교수 잘할 거예요. 이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유명한 사건. 삼전동 사건. 삼전동 남매 네. 살인 사건. 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남매 살인 사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딸의 약혼자도 죽었거든요. 세 명이 죽었어요. 그러네. 그리고 남매 살인 사건도 아니에요. 엄밀히 네. 얘기하면. 요게 발생한 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 4월 6일 날 01시경에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그 개인주택의 주택. 예, 예. 주택 그 지하방인데 반지하방. 예, 예, 반지하방. 거기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요. 이 화재로 인해서 방 안에서 잠자고 있던 이제 그 전 씨 25살 남성이에요. 남성. 그 다음에 이 전 씨의 여동생 22살. 여대 전 씨고요. 그 다음에 네. 이 22살 여동생의 약혼남 네. 김 씨 29살이에요. 요 세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로 사망한 걸로 봤었어요. 네, 네. 화재는 뭐 그렇게 큰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2분 만에 진압이 됐어요. 함부로 아닙니다. 바로 신고받고 네. 소방관들이 출동해갖고 껐는데 네. 네. 문제는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화재를 이제 껐잖아. 네. 그리고 이제 방안 다 살펴보잖아. 네. 근데 방 안에 딱 들었는데 피비린내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야. 피비린내가. 불이 소방관들도 나는데도. 그러니까 불이 났어도 날 건 나거든요. 아니 그리고 화재가 워낙 안 크다 보니까 네. 금방 꺼졌고 네, 네. 그러니까 막 피비린내가 엄청나게 나서 깜짝 놀래갖고 잘 살펴보니까 시체가 방 안에 각각 한 구씩 있는데 안방에는 여동생. 안방에. 안방에 여동생. 네. 그다음에 중간방에는 오빠 네. 전 씨. 아 오빠요. 그다음에 현관 쪽으로는 네. 그 약혼자 김 씨. 와. 그 방 세 개가 있나 봐요. 네. 안방, 중간방, 현관방. 그런데 네. 안방에 여동생. 네. 중간방에는 오빠. 네. 현관 쪽으로 약혼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각각 잠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네. 남자 두 명. 예, 남자 두, 그, 둘, 여자 하나인데, 예. 세 명이 같이 뭔가 하고 있었다면, 각방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집단으로 대응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럼요. 네. 그런데 각각 방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은 잠자다가 공격을 당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부검 들어가요. 부검 들어갔어요. 부검 들어갔더니 네. 여동생 그 전 씨 같은 경우는 네. 왼쪽 어깨를 여섯 곳 포함해서 네. 얼굴 쪽으로 12개의 자창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오버킬 수준이에요. 얼굴을 그냥 12번 찔렀단 예,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 9개 자창이니까 찍은 거 아니고요. 네. 또 약혼자 김 씨 같은 경우는 4개 자창이 있는데 네. 분명한 거는 그 12개 있는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얼굴 쪽으로 집중됐지만 딱히 급소를 찍은 건 아니에요. 아, 치명상까지는. 그러니까 부위를 우리가 현장 나가면 제일 먼저 따져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치명상이 될 만한 곳을 찌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많이 찔려서. 마구 공격했다는. 예, 예.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좀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급소만 집중 공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치명상 있고. 치명상 있고.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성격이 좀 나오죠. 야, 정체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발생한 이날, 아까 네. 말씀드린 2003년 4월 6일 날. 네. 이날은요, 아, 물론 이제 4월 5일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4월 6일 공안시니까 하루가 넘어간 거고. 네, 전날이. 4월 5일이 되겠네. 4월 5일 날이 상견례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약혼 남하고 예, 예. 딸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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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를 하고, 이 전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치킨집으로 잠깐 가요. 세 명이 다. 예. 그 여동생도 가고, 약혼남도 가고, 예. 오빠도 가고, 엄마도 이제 그 상견례장에 왔다가, 이제, 야, 내가 가는 치킨가게로 가자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아, 예, 예. 거기 가서 한잔 해요. 예.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네. 즐거운 날이고. 예. 거기서 한잔을 해요. 예. 그리고 23시 30분경에 이제 엄마가 나 가게 정리할 테니까 니네 먼저 집에 가 있어. 아, 예, 예. 엄마는 이제 박 씨인데 박 씨. 네. 엄마를 놔두고 세 명이 모두 집으로 온 거예요. 아, 예. 집으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이제 이해가 예,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엄마가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온 시간이 00시 30분이에요. 00시 30분. 다음 날 이제 00시 30분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한 1시간 있다가 엄마가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23시 네. 30분에 그렇죠. 1시간 있다 온 거죠. 네, 엄마가 네, 다 네. 정리하고. 네, 네. 그다음에 오더니 엄마가 한 30분 있다가 1시경이 됐을 때 집을 나와서 내연남의 집으로 갑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놔두고 남편 따로 있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 전 씨 아버지, 네. 그러니까 박 씨의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남자친구 남매를 키우는 사람이 유부남이란 얘기네요. 내연남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엄마 박 씨는 싱글이고. 그렇죠. 예. 최초에 이 엄마 박 씨는 당신 01시경에 그러면 집에 도착해서 애들 자는 거 보고. 당신 어디 간다고 그러면서 나왔어. 그리고 그때 아, 나 찜질방 가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처음에는 찜질방, 예.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그런데 네. 나중에는 이제 말이 바뀌죠. 사실은 내연남 집에 갔다 이렇게 바뀌죠. 남집 만나러 갔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딱 한정돼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이 있었고 엄마가 드나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집에. 네, 네. 그러면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사망 시각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소방서에 접수된 방화 사건으로 이제 그 접수된 게 01시 40분이에요. 01시 40분. 그때 그 신고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신고를 했냐면 검은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했어요. 아, 검은 연기가 보인다. 네, 01시 40분경에 검은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를 했다면 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까지 정도로 20분 정도를 앞으로 당깁니다. 아, 그렇게 봐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01시 20분 정도에 발화로 보는 겁니다. 화재 발생으로. 그럼 엄마는 1시에 나간 것 같고 20분 뒤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불이 났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네. 아, 요 부분 방화 사건 그 시간 추정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내가 소방 관련돼서 요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네, 궁금한 거 좀 풀어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여튼 형사들도 요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 흰 연기가 올라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01시 20분경에 엄마가 처음에는 뭐 찜질방 간다고 나갔건 뭐 내연남 만나러 나갔건 나간 게 1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 20분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도나 외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강도지 달려다가 사람 죽였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금품이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겠죠. 예,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때려 부시고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광문 엄마가 잠그고 나왔을 텐데 외침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창문으로 들어온 흔적도 없어요. 또 뭐 물건을 훔치려고 뒤지는 적, 물색흔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예.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 방에서 시신이 발견됐잖아. 네. 여동생, 네. 그 오빠, 약혼자 각각 세 사람이 다, 각각 다른 방에서 죽었는데 세 사람 다 저항은이 없어요. 딱 유일하게 있다면 김 씨만 약간 있는 정도예요. 저항은이 없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 묘한 거 이거. 그래서 야 이거 좀 도대체 이 사망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망했을까? 근데 아마 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염 교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성격이 용의자는 대체로 어떤 인물일까라는 추정은 약간 되지 않나요? 가족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 면식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원하는 세 명이 다 살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남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다 합니다. 하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 예. 중심으로 수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웃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 네. 남매는 너무 착하대. 뭐야. 너무 착하다는 거야. 누구한테 감정이나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애들이 네. 엄청 착하대. 인근 저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둘 다 아빠는 없어도 엄청 밝고 얼굴이 명랑하고 모범적이다. 젊은 애들이 저런 경우도 흔치 않다. 25살, 22살인데 이런 정도의 주민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망한 전 씨 남매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품고 들어와서 범행했을 거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매하네. 이거. 더더군다나 살해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야, 발견됐어요. 그 살해 도구는 예. 싱크대 위에 있었는데요. 예. 칼이 두 개였어요. 두 개. 칼이. 예. 예. 그중에 한 개는요. 일반 가정집에서 안 쓰는 그 발골용 칼이에요. 발골용 칼. 예. 근데 이거는 본래부터 집에 있었는지 여부는 가족들만 알겠죠. 발골용 칼이 집에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또 혹자는 뭐 엄마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발골용 칼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예, 뼈 자르는 경우도 있을까. 예.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기는 예. 합니다만 예. 여튼 싱크대 위에서 발견된 두 개의 칼인데 하나는 식도고요. 네. 하나는 발골용 칼이에요. 네. 그 당연히 그 두 개의 흉기에서 지문 채취했겠죠. 네. 물로 씻었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물로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예 지문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제일 난감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딱 세 명만 있었냐? 네. 개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어요? 딸이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그 사건 당시에 강아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동네에서 이웃이 발견해 가지고 인계가 됩니다. 개가. 그러면 개도 내보낸 거예요, 이게. 개도 치워버린 거네. 근데 밀집된 주택가거든요, 거기가. 네. 그 밀집된 주택가에서 이런 범행이 있을 때 누군가 소리 지르면 주변에서 다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을 아무리 탐문을 해도 비명 소리조차 들은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지진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그러면 순식간에 해치운 거예요. 개도 해치우잖아요, 이 정도면. 해치워야지 맞는데 네. 개도 없어졌어. 그 살아 돌아온 거잖아. 근데 나중에 살아 돌아오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세 명 건장한 젊은이들 세 명을 살해할 정도라면 반항하면서 소리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 밀집 주택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 그렇죠. 야심한 예, 시각이라. 예, 예, 예. 빌라를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예. 눈 깜짝할 새 해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으로 씁니다. 세계의 왕에 줄타기 하면서 순차적으로 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동시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예. 이제 또 설명 드릴게요. 예, 예, 예. 거기다가 또 말씀드리면 그 이 약혼남 김 씨 같은 경우 186에 102kg예요. 거의 내 수준이에요. 나보다 더 커요. 어유, 그럼 이 거구예요. 근데 맞짝 되면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저 오빠 같은 경우도 170에 83kg야. 네. 건장한 체구에 남성 둘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 버린 거예요. 자기 방에서. 뭐냐. 그래서
술은 좀 마셨잖아요.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예. 뭐 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25 사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예, 예. 그래도 건장한 이 청년들 요 정도 체격이면 0.15% 나왔다면 만취는 아니에요. 저항 예, 못할 정도는 예, 아니라고 예, 사실. 예, 예. 이제 그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이 아 이거는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면 그때 이 세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강아지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머니도 강아지 있었다고 예, 얘기했고 예, 예, 예. 근데 살해한 이후에 강아지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면 강아지가 안 짖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거나 바로. 아는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이때 면식범 쪽으로 굉장히 이 아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본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 일단은. 경찰은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박 씨요? 봅니다. 박 씨를. 근데 일견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쵸, 추정일 수가 그쵸, 있어요. 유족인데. 세상에 어느 엄마가 다 생때 같은 자기 딸하고 에이. 아들하고 딸의 사이들. 약혼자를 죽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자 혼자서 어떻게 세 명을 죽이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추정이기도 한데 네. 경찰이 이 엄마를 그래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알리바이 문제가 좀 있어요. 알리바이 엄마 아까 1시에 최초의 경찰 진술할 때는 찜질방 간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애들한테. 네. 그러고 애들 잤습니다. 그랬는데 네. 네. 나중에 말을 바꿔갖고 그 찜질방 어디 갔습니까? 그 찜질방 간 대로 되세요. 말 못 말 못 하겠잖아. 그러니까 말 바꿔요. 아이고. 사실은 제가 내연남 집에 갔습니다. 네, 네. 그 내연남은 어디 삽니까? 신월동에 삽니다. 신월동에. 그러면 그 삼전동에서 신월동까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시간 가까이 된대요. 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리바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이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했더니 택시 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경찰이 엄청 고생합니다. 택시 타느라. 삼전동에서 택시 타고 여자가 네. 거기까지 간 걸 엄청 찾게 되죠. 네. 못 찾았어요. 택시 못 찾았어요. 안 나왔어요. 새벽 시간 됐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과연 택시 진짜 탄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까지 하죠. 예. 거기에다가 네. 사채빚이 있는데 네. 남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빚이 돼 있어요. 각 남매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채빚은 박 씨가 썼어요. 아들하고 딸의 이름으로 그 돈을 사채를 내서 돈을 쓴 사람은 박 씨예요. 많이 썼나 보네. 빚이 엄청 많습니다. 동네 네. 사람들한테 눈만 마주치면 돈 빌려달라고 할 정도였대요. 형편이 아이고. 어려워서. 그 바람에 이 엄마가 아들하고 딸 이름으로 사채빚 빌려 쓰고 돈 안 갚는 바람에 이 엄마 때문에 신용불량자였어요. 신불자 되죠. 신용불량자였고 사실은 이웃집 그 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들은 엄청 착했는데 이웃에는 네. 엄마하고는 갈등이 상당히 많았다. 엄마가 우리를 완전히 신용불량자 경제정권자를 만들어버렸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게 있었다는 이런 내용 등등 네. 그러니까 택시 알리바이 네. 사채빚 관련된 거 두 개 네. 나왔죠. 예. 하나가 진짜 결정적인 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나온 게 뭐냐면 네. 박 씨의 보험 가입이에요. 보험을 엄마가 보험을 엄마가? 가입했는데 네 곳입니다. 네 곳. 요 네 곳의 보험을 언제 넣었냐면 4, 5개월 전에 가입을 했어요. 2002년 11월 7일, 2002년 11월 12일 날 하나, 2002년 12월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네 곳에다가 들었어요. 서너 달 전에. 자기 이름으로요? 자식 명의로요? 수익자는 자기 이름으로. 아, 애들 명의로 들은 거예요? 애들 명의로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1억 4,800 플러스 9천이야. 그러면 얼마야 이게? 2억 3천 정도. 2억 네. 3,800이죠. 네. 딸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다가 9천. 그러면 이거는 2억, 2억 4천이지. 4천. 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수익자 만약에 20대를 두 사람이 죽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와. 원래 보험 조건은요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30%밖에 안 줘요. 네, 네. 20%인가 30%밖에 안 준다고 원래. 그런데 특례가 있어요. 특례 뭐예요? 살해됐을 때는 100% 줘요. 아이고 나 진짜 무섭다. 뭐 이렇게 무서워 생명보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망하면 그런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타살인 경우에는 100% 줘요.
그러니까 특약 사항이 있었는데 특약, 그걸 가입했다는 거죠. 특약 그렇죠. 가입했다는 예, 얘기죠. 예. 별도로. 와. 그리고 실제로 이 박 씨는 자녀가 두 사람 저 둘이 죽고 난 다음에 즉시 그 돈을 수령을 했어요. 그 돈을 수령했어요. 나중에 뭐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돈으로 이 저 유명한 순대국집 프랜차이즈점 대표가 됩니다. 이 엄마는 나중에.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 박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심월동에 있는 내연남 말고도 남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아,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내연남도 조사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날. 예, 예. 그 사람 말고도 다른 내연남. 그리고 이 박 씨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택시기사가 또 있었다고 해요. 택시기사가요? 추후에 발견됐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최초에는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예. 초기 수사가 잘 안 됐어요. 아. 특히 이 택시 이 박 씨 엄마가 친하게 지냈다는 택시기사 같은 사람은 네. 예. 남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저 이 박 씨가 그 사람 택시기사한테 그랜저 XG 사줬어요. 이거 왜 사줘? 네? 보험금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 XG 타다가 나중에 이제 갤로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네. 뭐, 선물 준 거예요, 선물. 자기가 만나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저, 그 아래에서 다룰 때 보니까, 그 아래 바꿔둥이 제가? 네, 네. 그 아래에서 다룰 때 보니까 그 남자를 만나더라고, 그 아래에서. 만나고, 그 당시 이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거지. 왜 그 여자로부터 당신 차도 받고 선물 받고 뭐 관계 있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아 나는 그 사건 발생할 때쯤에 나 강릉에 있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 그러니까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죠. 정황상 많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일견 네. 그죠? 네, 정황상.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거고요. 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내연남한테 신월동까지 갔다면 승차시켜준 택시를 찾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못 찾았어요. 이 못 찾은 이유는 안 탔거나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연남은 왔었다고 진술한 거 했나 보네요. 아무래도 그 해줬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경찰이 뭐 속된 말로 뭐 고문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시신 그 상태를 통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추정해요. 네, 네, 네. 남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상이에요. 네. 남자들은 각 방에서 진짜 제대로 찔러 죽었어요. 아, 그랬고. 딸은 얼굴 공격, 얼굴만 집중 공격했어요. 네. 급소 없어요, 거의. 네. 어? 근데 딸이 그 당시에 양손에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아, 뜯었구나. 뜯었어요. 쥐고 있었어. 근데 이 웃기는 거는 네. 모근이 없어. 그 잡고 있는 손에 모근이 없어. 모근이 없으면 DNA 안 나오죠. 모근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거를 좀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뭘 어떻게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자기 머리카락을 뜯은 걸로 추정을 했어요. 난 이거 정말 상식이야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 본 적 없는데.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추정을 했다는 게 난 진짜 답답하더라고. 이렇게 붙여.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 사례가 없어요. 네. 내가 여기를 찔리면 여기 잡기 바빠요. 여기 찔리면 여기 잡기 바빠요. 안 맞아요. 네. 이거 찔린 데를 놔두고 이거 잡고 고통, 머리 잡고. 아이, 그런 게 없어요. 말이 안 돼, 이거. 최초의 경찰관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뜯은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했겠죠. 모근. 네, 네, 근데 네. 그 머리카락을 그랬더니 모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안 나와요. 다만 네. 그 머리카락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모계 혈통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모계 혈통. 모계 혈통에. 네. 그래서 딸의 머리카락하고 동일 모계다. 엄마하고. 따라서 그냥 본인 머리카락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 머리카락 쥐뜯은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머리카락은 또 박 씨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는 거지. 있잖아. 그렇게 모계, 또 따지면. 모계혈통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 그죠? 예, 예. 또 엄마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집중 수사했어야 돼요. 아, 머리를 전체 살펴봤어야 돼요. 그렇죠. 폐인대가 있으면. 전체 살펴봤어야 돼요. 어떤 이 초동수사의 어떤 미스 같은 네, 거기도 한데. 안타깝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나는 그래도 이게 요걸 조사하면서 그래도 지금 그게 보관돼 있으면 화성 사건처럼 네, 지금 과학으로는 밝힐 게 많아요. 네.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지금 과학 네, DNA 분석 기술이 좋아서 네, 이런 멍청한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폐기처분한 거죠. 아이고.
왜 현재 그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미젠 보관해. 이건 장례를 보고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정말 미스도 이런 미스가 없어요. 미제가 아닐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이라도 틀릴 수 있는 사건. 예, 예, 예. 하여튼 이거 이런 부분 등등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 머리카락도 박 씨의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박 씨가 의심되는 정황 속에 이 분명히 머리카락도 포함이 돼야 돼. 예, 예. 근데 이게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경찰은 그 박 씨가 탔다는 택시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네요, 결국. 타는 거를 본 목격자도 못 찾았어요. 없고. 없고. 그러니까 이거 붕 떴어. 세상에 대한민국 경찰 수사가 이렇게 얼음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 그다음에 보험 관계도 일단은 의심에 불과한 거죠. 네.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의심이죠.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 네. 어차피 보험 들어놨는데 딸 자식이 죽었으니까 타먹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연남 조사했는데 이제 알리바이는 성립됐고요. 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리 만나는 다른 내연남이나 가깝게 지내던 택시 기사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 도출을 못 해갖고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연남 만나고 시간에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있을 부분이네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추후에 예. 다른 남자 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는 바람에 아. 조사 자체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네. 이 미제 사건은 저도 설명을 하지만 또 듣는 사람들도 듣다 보면 아 이거는 정상적인 그 수사의 어떤 그 이 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뭔가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씩 구멍이 빠지네요. 구멍이 빠져요. 예, 예 뭐가 하나씩 슉 빠지네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정황 증거 비슷하기도 한데 딸이 또 아들이 딸의 약혼남이 죽었는데도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뭐 탐문을 해보니까 슬퍼하지도 않았다.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막 네. 냉면 먹고 싶다고 떠들고 호들갑 떨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간접적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상식 이하의 예. 사람이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제 상태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제 애완견으로 가볼게요. 애완견. 예, 그 애완견 그 살아 돌아오네. 요 딸의 애완견을 나중에 예. 그 이웃이 찾아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네. 사건 현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갔더니 네. 현관문 앞에서 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요. 얘가 예, 쥐는 집이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살인이 난 안방 앞에서 맴돌아. 왜? 안방에 딸이 있었잖아. 딸이 길렀잖아. 이 애완견. 네, 네, 네. 그 안방 거기서 막 맴돌아. 뱅뱅뱅뱅 안방 앞에서. 요걸 경찰이 딱 보고 하나도 안 되니까 딱 착안해낸 게 있어요. 여기서. 저 강아지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수사 있어요. 있기는. 네, 네.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네, 이거. 네, 네. 그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수사관이 갖게 되는 네, 네. 계기가 됩니다. 강아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거 말고도 용의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놓고 조사실에서 강아지하고 대지를 시켜보는 거야. 강아지랑. 강아지를 그날 당일날 때리거나 강제로 끌어내거나 어떤 위해를 강했을 때 그 강아지는 그 적개심을 보인대요. 그러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경찰이 살펴보기는 해요. 용의자군을 갖다 놓고 물론 당연히 박 씨도 거기 갖다 놨죠. 그걸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개 반응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주 쓰는 건 아닌데 하기는 합니다. 네. 요게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개 반응 분석을 하는데 일본제가 있는데 동물 언어 번역기라는 게 있어요. 동물 언어 네, 번역기. 네, 네, 요거를 동원합니다. 네. 그래서 개가 생각하고 있는 속내를 읽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물 언어 번역기 갖다 놓는데 요게 증발하면 이런 거예요. 짖는 소리에 따라서 개가 엉엉 짖으면 아, 목말라나. 또 어떻게 이렇게 짖으면 아우, 나 무서워. 또 어떻게 짖으면 아, 배고파. 몇 가지의 의사 표시를 표본화해서 동물 언어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네. 일본에서. 네. 그래서 한 30개 정도 유형으로 분별해 가지고 액정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얘 이제 강아지를 갖다 놓고 이제 이를테면 영건영이 앞에 강아지를 딱 갖다 놔. 강아지가 영건영이 보고 왈왈 했어. 그 번역기에서는 무서워하네. 저 무서워하네 저 사람.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근데 네. 내 앞에 오더니 왈왈 했는데 아이 배고파. 그건 난 밥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짜 신중하게 했습니다. 네. 오직 하면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답답하면. 네. 결과는 뭐냐면 개가 짖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나를 몰라줘서 안타까워요. 이것뿐이야. 나 좀 알아봐줘요. 왜 나를 몰라줘요. 이런 안타까워요. 이런 의사표시였고 오히려 그 용의자들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경찰한테는 지저대고 지랄했대.
뭐 하나만 하네. 아, 지랄했다고 그러는데 그 강아지 맞죠. 죄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찰한테는 저 게시물 보이고 거기 용의자라고 주인이니까. 경찰이 네. 데려다 놓은 사람들한테는 네. 전부 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끝났네 뭐. 그래서 야 이건 또 왜 이런 경우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지. 애완견의 기억은 2주랍니다. 길게. 지났네 그럼. 예. 한 달 후에 강아지 데리고 왔거든요. 하나만 하지 뭐. 그러니까 애완견의 기억은 제가 최장 2주랍니다. 2주. 에.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도 갖다 놓고 한 겁니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심정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예, 예, 예. 아, 실제로 이 개 때문에 내가 심증을 확실하게 굳혀가지고 사건 수사한 건 있어요. 네. 진짜 눈 퍼렇게 뜨고 달려들더라고. 아 개가? 개가. 아 조사. 그것도 이웃집 주민인데 어떤 사건이 났는데 그 이제 주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 나와서 동태 파악하려고. 네, 예, 근데 예. 우리도 그 사람 이웃집 주민을 의심을 맞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수사하는 과정을 막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그 개가 그 당시에 개가 진짜 그때도 그 개도 없어졌다가 잠깐 있다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개가 그 이웃집 사람한테 막 눈 시뻘겋게 뜨고 덤벼라. 그래서 심증을 많이 굳혀본 적도 있는데 요게 터무니없는 수사는 아닙니다. 네, 예, 참 안타깝네. 별게 다 있어요, 수사는. 이번 하다 보면. 네. 자, 이제 내용은 이래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좀 이거 사건을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네. 술은 취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네. 그래서 각방에서 잠드는 거예요. 네. 그때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저항이 없었다. 남자 두 명. 네. 그죠? 그 다음에 각방에서 살해됐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만약에 이 어느 그 동시에 공격하지 않았다면 세 개의 방에서 동시 공격이 없었다면 순차적으로 공격했다면 소리 못 들었겠습니까 양옆에서 들었겠죠 다닥 붙어있는 예, 방인데 예, 예. 그래서 저는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2인 이상이요 2인 이상 네. 공범 가능성 동시에 공격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흉기도 두 개잖아요 그렇지 흉기가 두 개나 한 사람이 그 두 개 들고 설치지 않았어요. 이 방에서 네. 두 개 갖고 설치고 죽이고 이 방 갔다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두 명씩 들어가서 계속 공격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하나 제압하고 바로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러면 세 개 방이니까. 동시에 공격 타이밍 잡아갖고 동시에 확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명 이상이 들어가서 가장 덩치가 큰 약혼남부터 공격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약자로 가자는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발골칼을 사용한 게 특히 동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칼 두 개라며요. 그거부터가. 두 명 이상의 범인이 각 방에서 공격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부위에 집중이 됐잖아요. 네. 감정이 섞인 공격이 굉장히 예. 맞거든요. 예. 이 감정적 패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데. 얼굴 안면 공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격자하고 동생 간의 관계는 면식 내지는 감정 관계가 감정이 대립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죠. 그죠? 네. 남자들은 치명상이 많이 공격 안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위치문 적도 없지 네. 물색근도 없지 이거는 더더군다나 면식범 같아 보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안방에 방화했어요. 그 장롱에서 옷을 꺼내갖고 거기다 불을 질렀거든요. 옷으로요? 예, 옷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불을 질르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증거인멸이죠. 그래서 싹 타버리는 거. 예, 예. 태워서 예. 증거인멸. 아니면 예. 특히 면식범인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내 재산 타잖아. 그렇죠. 내 것도 타니까.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불을 내줘야지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해. 예. 그리고 나는 딱 알맞게 빠져나왔고 예, 예, 예. 알리바이 성립되고 예. 예. 그래서 고의로 누군가 봐라. 신고 좀 해줘 하는 의미의 어떤 그 신호 같은 불일 수도 있고 장롱에서 옷 꺼내가지고 그 불을 이렇게 넣는 건 금방 안 타요. 다 더더군다나 문이 다 잠겨져 있다면 잘못, 안에 산소가 희박하고 잘못 또 붙였 수도 있고요. 예. 불 질러는 거에 서툴러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불 질러놓고 문 잠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알리려는 어떤 의미가 네, 있는 네, 게 아닐까 네, 이런 느낌도 생각해 보고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뜯는다. 아, 본인 공격을 네. 받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잡고 저항을 하거나 네. 아픈 쪽을 잡지 네. 머리채를 잡는다. 자기 머리채를 잡는다.
이건 타당성 없습니다. 네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초기 수사에서 경찰이 주장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라면 이렇게 주장 안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성이 건장한 남자 두 명을 공격할 가능성 있을까요? 만약에 박 씨를 엄마를 용의자로 본다면 공범이 있어야죠. 그건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됩니다. 공범인 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공범이 반드시 있는 게 맞아요. 흉기도 두 개고. 네. 그래서 그 달라 보이고 그렇다면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삼전동에서 신월동까지 택시 탔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예. 택시 탔는데 택시 타는 거를 경찰에 가서 탐문을 했어요. 그 시간대에 여자 혼자서 여기서 택시 타고 신월동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까? 동네방네 다 막 택시 회사마다 다 전화하고 했잖아요. 네. 발견이 안 됐는데 질문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게 공범, 남성의 공범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먼저 판단을 했다면 남녀가 탔는지를 따져봤어야 돼요. 그러네. 남녀가 택시 잡은 걸 탐문을 했어야 돼요. 남녀가.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분석한 내용대로 각 방에 세구가 있고 이거는 동시에 그 살해행위가 진행됐고 분명히 남자가 동원됐다고 남성이 범인 중에 부류에 들어있다고 판단한다면 혹시 엄마가 신월동 간다고 그랬을 때 엄마 혼자 택시 탄 걸 찾는 게 아니라 남성 공범이 있었을 개연성도 참작해서 탐문을 할 때 그 시간대에 남녀가 탄 택시를 탐문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신월동 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래서. 나중에 그 내연남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알리바이를 해줬으니까 깰 방법이 없네. 깰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형사들이 집중적으로 택시 회사를 탐문할 때는 네. 요 아줌마, 박씨 아줌마, 요렇게 생긴 아줌마가 삼전동에서 택시 타서 신월동 갔습니까? 요것만 탐문했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여자 한 사람 태운 택시 기사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질문이 우리가 먼저 추정을 해서 조금 전에 분석한 것처럼 네, 네, 그 질문이 남녀가 두 명이 중년의 50대 네. 이상의 남녀가 두 명이 삼전동에서 택시 타고 신월동 쪽 간 거를 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었으면 답이 달리 나왔을 수도 있겠다, 있어요. 그죠. 저는 네. 이 부분이 무지하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사전에 분석 잘해야 돼요. 아, 그러네. 엄마를 어차피 초기에 용의자로 봤다면 네. 엄마의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남자의 공범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다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택시기사한테. 그렇죠. 네. 두 가지 안으로 봐야죠. 남녀가 탄 거, 네. 여자 혼자 탄 거. 네. 그죠? 두 가지를 지역을 기반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신월동 이런. 예, 이런 부분이 좀 그 아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예, 엄마 외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보면은요. 네. 엄마가 아까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저 상견례 끝나고 와서 호프집 들렸다가 12시 30분 경에 얘 세 명이 들어왔어요. 예. 애들이. 예. 그다음에 12시 40분에서 공안 시사에 엄마가 왔다가 나간 거예요. 네. 그죠? 왔다가 나간 거예요. 공안 시 40분에 화재 신고 들어왔으니까 검은 연기 난다고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20분 땡겨서 1시 공안 시 20분경에 불 난 걸 본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0분에 불이 시작됐다면 1시에서부터 20분 사이에 죽인 거예요. 이거.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죽인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이 네. 명백히. 네.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 명을 각 방에서 따다닥 죽일 정도면 집안 사정은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들어왔는데 문제도 없고.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걔도 안 짓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했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실 반응 나왔어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엄마가 찌른 게 아니고 공범이 찌렀으면 당연히 진실 반응 나오죠. 그렇죠. 내가 찌른 거 아닌데. 네, 네. 공범을 염두에 주지 않고 물어보면 이거는 진실 반응 나오죠.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진실 반응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네. 이런 네. 부분도 좀 아쉽고요. 이게 분석을 내가 좀 조각조각 해봤는데 하면서 조금 짜증났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하고 딸 사이에 경제정과자 만들었다고 신용불량자 네, 만들었다고 네. 네. 아주 사이 안 좋았다는 거 네. 이렇게 주변에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엄마에 대해서 엄마를 아는 모든 남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내연남에만 집중했지 이 아줌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남자들을 택시기사 포함해서 나중에 보험 타고 난 다음에 그 저
그랜저를 사줬다는 택시기사. 그 사람 얼마나 가깝길래 택시기사. 그러니까. 그랜저를 사줬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당시에. 근데 너무 늦게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남자들을 용의선상에 못 올렸던 거예요. 초기에 그 이 저 두 사람 엄마하고 딸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여론 때문에 네. 100여 명의 수사관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네. 저 이 엄마 쪽으로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거고요. 네, 그러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유일하게 아마 드러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까요, 교수님? 저는 100% 공범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공범 간에 지들끼리 어떤 갈등이 새로 부각돼 가지고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겨갖고 네. 그게 어떤 방향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 그건 뭐 이제 하늘이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한번 네. 기대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 사건 요거는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예, 왜 이거는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할 만한 게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이런 수사해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휘적거리는 수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이건 완전 범죄로 끝이 났어. 마음 푹 놓고 있어요 범인들은. 그럴 거예요. 네, 방송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건에 대해서 알거나 막연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수면으로 주저앉았어. 근데 이 막연히 조금이라도 뭘 아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면 그 주변에 가서 막 휘적거려야 돼요. 계속 휘적거려야 돼요. 우리가 저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가지고 이 저 발 같은 걸로 이 옆에다 놓고 막 구정을 이렇게 해서 발로 뜨잖아요.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려면 그 인근에 가서 그런 그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그 휘적거려야 돼. 저는 이게 뭐 저희가 뭐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살인 사건이나 동광갱에 대한 사건이 있으면 그 수익자 우선 수익자 의심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냐? 엄마지 뭐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어머니가 범인으로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드러난 거 가지고 의심스럽다는 그 거죠. 그 빚을 아이들이 다 떠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4억 된다며요. 4억. 돈 안 갚아도 된 거고. 그러면 오히려 보험금만 털자. 카플레 아이가 죽었으니까. 채권 채무는 다 털었어요. 걔들이 죽어서. 예. 애들 이름으로 자기가 빌렸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4억 5천쯤 되는 상당의 보험금은 탔어 본인이. 차갔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박 SJ 무슨 순대국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 모집을 했었어요. 네. 뭐 이때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 가맹점 모집하는 기사 보니까 1963년도에 장지동에서 순대국집으로 문을 열었던 어머니로부터 조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뭐 우리 집에서는 철판 순대볶음 뽕 돈 돼지 껍질도 메뉴에 들어갑니다. 뭐 등등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합니다. 그 보험금 받고 난 이후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아니 치킨집을 하시면서 뭔 갑자기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순댓국 하셨어요. 잘 그 엄마 의심받는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결과적으로 자식들은 죽었지만 네. 본인은 뭐 프랜차이즈 대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박 씨가 범인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네. 분명한 거는 박 씨를 그 당시에 경찰이 그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이유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또 그 확인에는 이 사건과 연관관계를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간과된 부분이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전히 이 사건에 그래서 완벽하게 이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여전히 이 사건의 용의자 선상의 어머니는 1번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명확히 하자는 거죠. 네. 절대 지금 우리가 박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복잡하네. 이 사건은 좀 가상을 해보면요. 집으로 돌아온 그 아니면 그 혹은 네. 또 그 또는 그녀. 네. 그 아니면 그녀 아니면 두 사람 동시에. 그 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도착했어. 그래서 공범을 그 주변에 일단 대기시키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 네. 문 열지. 네. 뭐 또 문 열 수 있으니까. 가서 방 안을 살펴봐. 요거 가상이에요. 제 어차피. 네. 네. 그 다음에 공범한테 아 됐어 애들 다 잠들었어 오케이 들어와 불러들여 진입 유도해서 자 집안에 있는 칼을 건네줘 집안 거니까 칼을 건네주고 공범이
건장한 김 씨부터 현관방부터 살해. 그 다음에 끝나자 각각 하나는 딸방, 하나는 아들방으로 들어가서 동시에 공격. 제일 그 먼저 하고. 이 저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자꾸 머릿속에 상에 그래. 그럼 찔르는 방법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남자 두 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찔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 둘은 남성의 공격으로 봅니다. 예, 예, 예. 남성의 공격으로. 예, 예. 그러면 남성의 공격이라면 한 사람의 남자가 건장한 현관방에 있는 김 씨부터 먼저 살해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급소만 찔렀거든요. 예, 예. 그냥 네 군데 찔렀는데 급소 찔리니까 즉사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옆방으로 오고 이때 공범이었던 혹시 뭐 여자라면 딸을 쪽으로 가서 공격한 거. 그러니까 딸을 공격한 것과 아들하고 사위될 사람 공격한 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명이 이상이 분명히 이 공격에 가담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 씨하고 아들은 분명히 동일한 흉기고요. 또 흉기도.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 킬러를 고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염두에 두어야죠. 참고로 용의 선상에 드러난 사람 아무 늦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역으로 그냥 그 부분도 하기는 했겠죠. 하긴 했겠지만 이 당시 수사 상황에서 그것까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청부 가능성도 많이 너무 공격하는 방법 패턴이 너무 정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탐문할 때 택시. 여자 혼자 잡는 것만 부지런히 탐문한 거 실수할 수 있었다. 네. 공범이 이 내가 볼 때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저는 공범이 있다고 봐요. 아, 저는 이것도 분명히 두 개 이상의 흉기를 썼고 수법이 각각 달라요. 적어도 2명 이상의 범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택시 탔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2명 이상으로 탐문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엄마를 용의자로 봤다면 그 신월동 내연남만 집중할 게 아니고 다른 남자 관계도 엄청 살펴봤어요. 네, 네. 더더군다나 치킨집 하면서 여자가 혼자서 계속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이 이 사건은 좀 미진해요.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미진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니까 네. 여전히 휘적거리면서 그 주변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관련돼서 알고 있는 분들 네, 네. 들은 게 있는 거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게 있는 분들은 경찰에 연락해 주면 진짜 별것도 아닌 게 큰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돼가지고 네. 범인을 검거할 수 있. 이거 세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아, 그 젊은 사람 세 명이 돌아가셨네. 젊은 사람 셋이 22살 딸, 네. 25살 아들, 네. 네. 29살 약혼자 네. 세 명이 그냥 한순간에 비명 횡사한 사건입니다. 아, 이건 이거는 천인공랄 사건이에요.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사람은 이후 열을 막느라 반드시 잡아야 돼요. 네. 반드시. 그래서 요 삼전동 남매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삼전동 그냥 살인 사건, 네, 네. 방화 살인 사건이 차라리 네, 낫겠죠. 네, 네. 요 사건은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좀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범인이 누구 가져와봤어요. 쓰레기 진짜. 요거는 참 할 말이 많은 사건인데 굉장히 용의자가 가족 쪽으로 가면 저희가 말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극히 좀 객관적인 좀 약간은 멀리 떨어져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알았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디테일을 잘 알아봤네요. 예,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숨쉬는 가구. 숨쉬는 가구에서 나온 편백나무로 만든 히노끼 스톨 다용도 수납 의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죠? 이게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수납 또는 뭐 다양하게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20대부터 가구 판매업을 시작하다가 중간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가구 제작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가구 제작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각종 주문 제작부터 침대, 책상, 수납장, 가구 소품 등 뭐 직접 제작하고 있고, 편백나무가 항균효과 또 뭐 제습효과가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외에도 뭐 목재 합법 인증, 그 다음에 식물 검역 확인
뭐 또 방사능 도표 인증서 뭐 이런 거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하고 품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구성은 성인이 올라가서 뛰어도 무너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제작을 했고요. 수납장으로서 활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의 평백 원목 가격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검색창에 숨쉬는 가구 이렇게 검색하시면 편백 수출 말고도 직접 제작한 다양한 침대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